이 사주 속에 이제 매국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 사주에 보면 이 사람은 우선 자 신금 일간이 생을 못 봤죠. 그러면 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의지해야 돼? 식상에 의지해야 돼. 그래서 이 식상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상이 이 사람의 수명상이야. 수명상. 식상이 깨지면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요? 금수가 목화를 제압하는데 목화세가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명을 못 산다고 그랬죠. 자기보다 반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운이 좋아요?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금수 상관격이다. 관을 봤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기격이다. 이렇게 나와. 자, 관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사주상에 보면 반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파격이지만 상관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도 좋아. 금수운도 좋고 목화운도 좋아. 왜? 관이 와. 목화운에는 관이 왕해지니까. 그래서 금수도 좋고 목화운도 좋으니까 운에 따라서 크게 영향은 없죠.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수명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명성이 깨져버리면 이제 어느 날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식신 생재 식상이 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상이 재니까 식신 생재격도 운에 따라서는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생 못하죠. 왜 이렇게는 생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 식신 생재격은 운에서 생길 수 있지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딱 그래서 당신은 관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관직을 해요? 자, 여기서 제압수단이 뭐야? 제압수단을 보면 뭐가 있어요? 오해합 있죠, 오해합. 그렇죠? 오해합이라는 것은 상관이 뭐를 잡았어? 관을 잡았어. 상관, 식상 플러스 관. 식상 플러스 이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리고 이 오화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술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관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당신은 뭐 한다? 관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해압 때문에 이제 관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 관직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저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또 뭐 관직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독자다 이렇게 했어. 당신은 독자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육친 관계를 보니까 육친 관계를 보면 우선 뭐야? 본인이죠. 형제. 형제 관계, 형제는 뭐로 본다? 비겁과 식상이로 형제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누가 비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 신금이 있는데 이 불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불 속에 있는 형제니까 이런 형제들은 나도 바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낳기 전에 죽든지 이 설령 생기더라도 간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식상이 있는데 이 임수가 형제궁에 있는 식상도 형제인데 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정화가 있다. 정화가 그래서 정에 자합을 하면 합반이 되죠. 자합도 합반이 되니까. 그냥 형제가 날라갔다 이 말이야. 날라갔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형제는 일리 모두죠. 극관계라. 그렇죠. 자, 항상 형제는 성은 어디로 가야 돼? 궁위로 가야 돼. 궁위로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식상이 있으니까 식상이 형제인 사람, 형제 중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형제를 길렀죠. 식상 형제니까 내가 형제를 길른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맞이다. 맞이. 그래서 이 사람은 맞으면서 또 뭐다? 독자다 이렇게 했어요. 독자.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은 독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부모 관계를 봅시다. 부모 관계. 자, 일단 부친은 제다. 그러면 누가 부친이에요? 아, 감목이 부친이다. 감목이 오수랍으로 부모가 부친이 부성에 부궁에 갔죠. 부성에 부궁하니까 누가 부친이야? 이 감목이 부친이다. 그런데 항상 부친은 제 관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술 중에 뭐가 있어요 또? 아, 정화관이 있다. 그러면 감목이 부친이면 원래 가보는 뭐야? 대상이잖아, 대상. 감목이 부친이면 누가 오화도 부친이야. 오화가 부친이면 정화도 부친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시주까지 가니까 장수는 해야 되는데 운에 따라서 또 변하죠. 그래서 누가 술중 정화가 이 사람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부친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술중 정화고 원래는 감목인데 술중 정화가 부친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개해대운에 개해대운이 왔어. 그러면 뭐가 와? 금수가 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해운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오해합. 강한 수에 오화가 꺼졌죠. 그래서 당신은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친은 개해대운의 부친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온 부친. 그래서 그 개해대운의 이 부친이 이제 사망했다. 모친은 누가예요? 모친? 식상이다. 식상인데 오해압으로 시주까지 갔죠? 그러니까 엄마는 오래 사셨다. 이렇게. 엄마는 오래 사셨다. 모친은 임수, 술이, 여기 임술이니까 이제 술이 부친이니까 이게 모친이로 보면 된다. 그래서 모친은 오래 사셨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부모 관계를 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그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마누라가 일곱 명이야 그랬어. 응? 이 사주를 보고 당신은 마누라가 일곱 명이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서 일곱 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부부 관계를 봐야죠. 부부관계를 보니까 뭐를 본다? 궁과 우리가 성을 본다. 자, 배우자 궁이 뭐예요? 해수다. 그러면 임수도 궁이야. 임수. 그렇죠. 또 뭐 해수가 궁이면 해수가 천간이로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갑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감목도 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누라 들어오는 방이 몇 개야? 세 개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마누라 들어오고 여자 들어오는 방이 세 개니까 일단은 그 도화기가 있는 거죠. 도화가 있다. 성을 보자. 성.
자, 궁에 있는 건 다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신금이 남자의 처성을 볼 때는 뭐로 본다고 그랬어? 식상과 재를 본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해수도 처고 또 임수도 처고 또 임수가 처면 궁이잖아. 이게 궁에 있는 놈은 다 뭐라고 그랬어? 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술도 성이고 얘가 처면 같은 술이니까 얘도 처죠? 얘는 어디서 나온 애야? 술에서 나온 놈이죠? 그러니까 술이 처니까 무도 처다. 그 다음에 얘가 궁이니까 궁에 있는 놈은 뭐라고 그랬어? 이것도 오도 처다.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게 대상이니까 요 갑목도 원래 처성이죠? 갑목도 처성이요. 그래서 이사줘 보고 당신은 마누라가 몇 명이다? 일곱 명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혼인관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주 속에. 어, 마누라가 일곱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친 관계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왜 매국노였는가? 요거 한번 가야죠, 또. 그렇죠? 왜 매국노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상관이 있으면, 사주에 상관이 천간에 떠가지고 있어, 제압이 안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랬죠. 방골 기질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상관은, 여러분들 그 상관은 겉으로만 그랬나 봐요. 겉으로만 센 척하지, 기가 약한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제압수단이에요, 주요? 여기서 주요 제압수단이 뭐야?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 주요 제압수단이니까 겉으로 보면 세요. 근데 이 상관이 있는 사람은 심지가 약해, 심지가.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압력 좀 조금 넣으면 바로 깨갱해. 변신을 해버려. 깨갱해버려. 압력을 넣으면 바로 변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약간 뭐 고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 위협을 가하잖아. 그러면 바로 막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매국노.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원래 이제 그 이 사람이 관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중국을 만주 지역을 점령해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 일본 놈한테 딱 붙었다 이게.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치하 하에서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매국노. 그래서 대개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센 것 같지만 어떤 강한 어떤 그 심지가 약해. 심지가 약해서 어떤 그 강한 어떤 압력을 주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매국노냐면 상관이 주요 제압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사주를 볼 때 상관이 떴는데 상관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은 그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공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식상과 관이 결합됐기 때문에 공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28세에 이제 공직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47세까지만 한다. 47세까지만 하고 48세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공직을 물러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우 운을 살펴보면 천운에 무슨 운이 와 있어요? 식상운이잖아. 식상은 학문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상운에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 공부 잘한다. 재운이 왔으면 재운 여기서의 재운 가부는 이렇게 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식생재가 아니야. 그런데 갑운이 오니까 갑이 울려 왔죠. 그렇죠. 그럼 식신생재가 됐다는 얘기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갔다 이 말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식신생재격도 보면은 학력이 있다고 그랬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식상이 재를 생하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상관이 이렇게 떴으니까 이 사람 머리 좋죠. 그래서 또 좌우는 뭐야? 당연히 식상운이니까. 근데 을운이 오니까 요때는 18세니까 요때는 너무 어리니까 공직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아직 직업을 못 가졌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을대운이 오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겠어? 또 식신생재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28살이 되니까 뭐야? 식신생재가 돼가지고 식신생재라는 것은 내가 돈을 아이디어를 갖고 돈을 벌은 거죠. 내 지식을 갖고 돈을 벌었으니까 이때 뭐 한 거야? 그때 저 취직이 됐다. 취직이 돼서 이때 을대운에 뭐가 됐어요? 공직에 올라갔다. 근데 이제 그래서 28세에 공직을 해서 47세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랬어. 그럼 48세가 되면 당신은 공직을 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48세가 무슨 운이에요? 정대운이다. 정대운. 정대운에 오니까 정묘운에 정운이 왔다 이 말이야. 정운이 오니까 이 사람은 주요 제압 수단이 뭐예요? 식상. 식상이요, 식상. 근데 정운에 무슨 일이 생겼어? 뭐가 됐어? 합반이 됐어. 자, 이 사람은 무슨 격이야? 상관격이죠. 상관격에는 관직이 직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관이 관에 있는 게 아니라 상관에 있다고 그랬어. 상관에. 상관격에서는 상관운에 진급하고 상관운에 직장 갖고 상관운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어떻게 됐어? 합반됐다 이 말이야. 상관운에 상관이 합반되니까 관이 상관에 관이 있는데 상관이 오니까 상관운에 관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정대운에 당연히 47까지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서는 관직을 못할 것이다. 왜? 정운에 관이 날아가니까. 상관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이 날아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무운 정유년에 60세. 그러니까 무대운. 당신은 무운 정유년에 총살 당할 것이다. 그랬어. 무운 정유년에 총살 당할 것이다. 왜 이 사주에 뭐가 있어요? 수토가 있죠, 수토. 사주에 수토가 있는데 정화가 뜨면 뭐라고 그랬어요? 술은 총이나 포고, 총칼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총이나 총포에서 나온 총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술이 있는데 정화가 뜨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해치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해치는 물건이 되는 거야. 이 정유년에, 그러니까 무운 정유년에 당신은
총살을 당할 것이다. 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따질 때는 우리가 뭐를 따져요? 수명성을 따져요. 여기에 수명성이 뭐야? 수명성을 보니까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는 허투했죠. 그 다음에 인성은? 인성은? 뭐 여기에 있으니까 왕하죠. 술투가 투기. 무술술. 인정은 왕하고. 그럼 뭐가 록이나 식상이다. 왜? 그리고 이 사람의 주요 제압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 식상이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 식상이 또 뭐라고 그랬어? 수명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우선 문이 오니까 무토, 이 임수도 수명성이죠. 문의 수는, 이 수들은 수명성은 다 12운성으로 뭐야? 절지잖아, 절지. 일단 무토의 이게 극을 받잖아요, 극을. 자, 운에서 극을 받으면 일단은 이 사주에 있는 임수나 해수는 약해져 있는 거죠. 운에서 이미 약해져 있어. 그렇죠? 약해져 있어. 그런데 정이 오니, 정이 뜨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정이 뜨면 여기서 일단 요건 정이 마비로 요게 깨지죠. 합반되죠. 그 다음에 정이 뜨면 여기에 뭐가 또 동해. 오화가 동해.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또. 오해합으로 얘도 깨졌죠. 왜? 얘는 오우화는 술토가 두 개 있는 오화니까 오화가 세죠. 왜? 술토 두 개를 대표하는 게 누구야? 오화야. 그러니까 오화, 왕한 오화고 해수가 합을 하니까 누가 깨졌어?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천간에 떠가지고 뭐 당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자기가 깨질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정인연이 오니까 유익고로 뭐야? 신금이야, 신금. 내 록이. 그렇죠? 이거 록이라고 그래야지, 록. 록이 어디로 내려왔어? 지지로, 이게 신금이 지지로 내려와가지고 두 개의 술토한테 뭐를 당했어? 아, 이게 유술 천. 술토가 두 개니까 두 번 맞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유금이 깨졌지. 그러니까 자기 수명성이 다 깨지고 또 뭐도 깨졌어? 자기 록도 깨져버려. 록. 몸. 록이라는 게 자기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내 몸도 깨졌는데 뭐로 깨졌어? 천. 천은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천은 빠른 속도. 속도가 빠른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 충이나 천은 속도 예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천은 아주 빠른 거야. 그래서 교통사고로, 천으로 교통사고 나면 어서 교통사고 난 거야? 고속도로. 충으로 교통사고 나면 지방도로. 그렇죠? 합으로 교통사고 나면 시내가 접촉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충은 지방도로, 천은 고속도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뭐로 했다? 총살을 당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총살 당한, 그냥 총살 당한 게 아니야. 유술천이로 죽었기 때문에, 유술천이로 죽었기 때문에 총살 당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 총살의 그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정화가 이제 왜 정화가 떴으면, 아, 정 때문에 왜 이때는 왜 정유마비로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문, 정유년에 정유마비로 했는데, 그러면 정대운이 왔으면 정대운에 더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정대운에는, 정운에는 왜 이 사람이 안 죽었을까? 정운.
정은 병술년하고 정해년. 병은 병술년하고 정해년에 원래는 이 사람이 죽으려면은 수명생이 무대운도 물론 적이지만 정대운에도 정의합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합 또 오해합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때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냐. 근데 이 병운에는요, 병운에는 안 죽어. 왜 그러냐면 병이 뜨면 물론 오화가 동해갖고 오술합도 오화합도 생겨. 그런데 병이 병임 충을 했잖아.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들은 충이로 제압이 돼야 안 돼. 안 돼. 단지 천간에 뜨면 반드시 뭐로만 합제, 합으로만 해야지 충으로는 안 돼. 그래서 병대운에는 병임충 때문에 합이 깨지죠. 이 합이 깨져. 그래가지고 병술년에는 정운 병술년에는 안 좋았다. 그리고 정해년에는 또 이때는 뭐야? 또 정임합을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살았다 이 말이야. 왜 살았을까요? 정해 자합이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해 자합이 되면 정화가 꺼지잖아. 그렇죠? 힘이 없어. 이게 힘이 이미 자합을 당해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꺼졌기 때문에 얘하고 정의합 해봐야 이미 정화가 이미 꺼져 있죠? 꺼져서 들어온 거야. 정해년에는 이미 정화가 꺼져 들어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정의합이, 그러니까 해수가 깨지더라도 여기 사주에 보면 원래 오해합으로 이 해수가 깨지잖아. 그러면 이 수명상이 항상 깨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얘를 대표하는 게 누구야? 임수잖아. 그러면 얘가 깨지더라도 지장간이 천간에 떠 있으면 괜찮죠? 안 깨진 거야. 얘만 깨졌지 얘는 안 깨졌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생사를 볼 때는 완전히 깨졌을 때 죽는 것이지 이와 같이 완전히 안 깨지면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안 깨졌기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야. 살았어. 그래서 그리고 정해년에는 정이 왔는데 정윤에는 정윤하고 정해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정이 떠가지고 정유합도 되지만 또 유가 록이 또 와갖고 이 천계를 받잖아. 근데 여기는 이미 정에 자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가 꺼져 들어왔기 때문에 정임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설령 정임합을 해드려도 누가죠? 이때는 정화가 진단 말이야. 그렇죠? 임수가 살아있으니까, 이 수명성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주에 따라서 달랐다. 이 사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왜 잘생겼어요? 금수화가 있어서. 금수화가 올라오면 무조건 잘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관을 보면 또 뭐야? 키가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 사주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목화세가 왕하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사주라고 그래? 목화통명사주야. 자, 목화통명사주는 일단은 문장력이 뛰어나고 아주 그 글을 잘 쓰고 뭐 이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문장력도 뛰어난 사람이야. 학문의 깊이도 있고. 왜? 목화통명사주니까. 학문의 깊이와 그, 그리고 상관이 제압수단인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문장력도 뛰어나고, 잘생기고, 아주 뭐 이러니까, 그, 여자들이 줄줄 따르니까
몇 번 장가 갔어? 일곱 번 장가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 사주팔자에 다 있는 거야. 이 사주팔자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가만 읽을 줄만 알으면 이게 언제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뭐가 다 나온다. 별별 오물딱지들이 다 나온다. 사주 속에.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신비의 사주 탐험이다. 사주 속에 별 오물딱지가 다 나온다. 그래서 신비의 사주 탐험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아까 사주하고 비슷한데 이 사주는 신금이 두 개의 토한테 생을 봤죠? 그러면 신금이 강해, 약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강할 때는 의지터가 있죠? 내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식상은 수명성이 아니야. 아니다. 아까는 금순호세는 약하고 나머지가 다 복화세지만 뭐가 뭐를 제압해야 됐어?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 되지만 이때 신금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수명성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깨져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져도 관계 없으니까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 이게 깨져도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는 이게 깨지면 죽어버리니까 아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재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재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저기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세력으로 보면 뭐가 잡는 거예요? 이거는 목화가 금수를 잡는 거죠. 근데 금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구조야 이거? 적포구조다 이 말이야. 적포구조일 때는 무슨 운이 좋다?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딱 대운이 금수로 가 그러면 뭐야? 아, 이 사람 승승장구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사주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 거기 대운이 뭐로 가요? 이 진묘인까지. 그 다음에 뭐야? 축자해술유신. 뭐로 가? 금순으로 간다. 금순. 대운이 금수로 운으로 가니까 이 사람 뭐야? 승승장구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것도 또 똑같이 금수 상관격이다. 금수 상관격에는 뭐가를 봤어요? 관을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귀격이다. 딱 사주보고 이 사람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딱 집어버리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사주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주 딱 보는 반에 답이 나오죠? 이 사람 공직하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수상관격에 관을 봐서 기격이다. 근데 또 적포구조인데 운이 뭐로 갔어? 또 금순위로 갔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보면은 제압수단이 뭐가 있어요? 오해압. 또 뭐가 있어요? 사해충. 사해충이니까 뭐가 뭐를 잡는 거야, 이거? 관이 식상. 식상과 관이 결합됐으니까 뭐 하는 사람? 관하는 사람. 관하는 사람인데 관이 망하죠. 그런데다가 운이 좋으니까 어떤 관이 커요, 작아요? 승승장구니까 뭐. 내가 뭐 적부구조에 금순위로 준다. 금순위로 가지. 거기에다가 관한 사람이 운이 좋으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 대관이야.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주가. 뭐, 여기서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금수성에 관 봤어? 운 딱 보니까, 축제에 수련시니까, 이게 대박. 귀한 사주 이렇게 그냥 딱 집어버려. 한눈에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사주를 보는 것이지, 복잡하게 따져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이게 독자라고 그랬어, 이 사람 독자. 왜? 직업이 없죠? 요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형제. 형제인데, 항상 성이
궁에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 그렇죠. 그리고 요해압 사회충이 깨졌죠. 형제가 없어. 그러니까 맞으면서 또 독자다. 이런 독자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운에서 뭐 이 사람은 사실 삼각격이니까 뭐야 목화운도 좋고 금수운도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금수운이 오면 세력으로 가는 거고 관운이 오면 삼각격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사주가 오더라도 좋다. 천연운에 뭐가 왔어요? 재운이지만 이때는 뭐야? 다 목이 화를 생해주니까 목생화해주니까 뭐야? 관이 왕해지잖아. 관이 왕해지니까 뭐야 삼각격에 뭐가 좋다고 그랬어? 관이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승승장구하지. 그 다음에 이제 개운이 왔다. 무슨 운이 온 거야? 이 사람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금수운이 길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운이 왔어? 왕한 금수운이 왔죠. 아 그러니까 뭐 이때 10년 동안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된다. 이와 같이 그 사주는 쉽게 보면 된다. 쉽게.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